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당의 서대문 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전략 경선 후보로 나서는 김도화 변호사의 기자회견, 출마 기자회견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김도화 변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경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왜 서대문갑의 청선 전략 경선에 나섰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화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화 변호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 김동화는 이 자리에서 서대문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어느 누가 부정해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장내는 선거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입니다. 다가올 2014년 4월 10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저 김동완은 검찰 독재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투사입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평온한 삶은 뒤로 하고 검찰의 무도한 칼날이 휘날리는 곳곳에서 묵묵히 싸웠습니다. 최초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부터 대장동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한복판에서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고 집요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이게 자신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이제는 국회로 들어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서대문은 우리나라 독립과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서울대학가의 중심지이자 젊은이들의 거리로 청년들의 꿈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지역이 청년 전략 경선 지역으로 선정되어 제가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년이라는 뜨거운 단어를 가슴에 새기며 저의 20대를 돌아봤습니다. 가난했던 고시생,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하루, 연애는 사치라고 다짐하던 마음, 책 한 권 사기 위해 생활비를 계산하던 순간순간, 막막하기만 했던 그 시절, 오직 꿈, 그 하나로 버텼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과거의 저처럼 꿈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거창한 꿈만이 아닙니다. 그저 직장을 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 희망이라는 꿈으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던 그 꿈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강세, 노동시간 연장, 연구개발 예산 삭감, 대학 등록금 인상, 고물가 고금리,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전세 사기, 고금리 대출, 열정 노동 등 우리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 김동완은 사법시험 합격 후 군필자 중 최연소로 43기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고 대모로폼에 입사하여 어떠한 학일이나 지연 없이 검증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2019년 당시 최연소 법인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도산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사법연수생 시절 인권법학회 활동을 하였고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로서 공익에 헌신해왔습니다. 민변민생경제위원회의 일원으로 중소기업 적합법정제도, 소상공인지원제도, 부동산임대차제도 등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온 민생경제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실력과 공익에 대한 열정으로 서대문과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서대문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서대문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서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상권이 무너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리적 교통유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서대문의 늘어나는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도록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전세 사기, 취업 및 창업, 심리적 고립 등 청년이 맞닥뜨린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대문에서 여러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지하철 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언덕길 정비, 주차장 확충 등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이야기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서대문의 여러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꼭 필요한 세심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화 1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의 칼날이 휘날리는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투사입니다. 이제는 국회로 들어가 윤석열 정부를 찌르는 창이 되고자 합니다. 이재명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동아 의원님.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 전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부시장 김지호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김동아 변호사가 정말 많은 법률적 역할을 하셨고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차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에 배석하게 됐고요. 순수하고 강한 김동아 변호사가 서대문에서 좋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서 민주당의 세대 넓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